글로벌 이슈와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 노우 5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매일매일 시장이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는 나스닥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한편 다우존스는 4만 선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출발하기 전에 함께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스탠리와 도이체뱅크에서 간밤 S&P 500 지수 자체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 마무리가 되면서 5,311선까지 올라온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 모건스탠리 안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S&P 500에 대한 평가를 이어왔던 마이크 윌슨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앞서서는 S&P 지수가 4,5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5,400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전망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비관론을 펼쳤던 윌슨이 전망치를 내년 2분기까지 긍정적으로 바꾼 부분에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윌슨의 새로운 수정 전망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이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윌슨은 데이터의 변동성이 커져서 거시적 결과를 예측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만약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 우리가 다양한 시장 환경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산업재해를 비중 확대까지 일단은 상향으로 조정을 했고요. 또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와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세에서는 소형주보다도 대형주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풀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S&P 500 자체에 대한 전망치를 5,500선까지 상향 조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S&P 500 기업의 올해 주당 순이익이 258달러로 월간 컨센서스보다도 10%의 성장을 넘어서는 13%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미 최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전문가들은 현재 수준에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주들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이 다시 한번 중국 안에서 아이폰 할인에 들어갑니다. 올해 2월에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폰을 할인 판매한 바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화웨이를 의식한 조치에 따라서 중국 안에서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애플은 아이폰의 가격을 할인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28일까지 일부 아이폰 모델 안에서 최대 43만 원까지의 가격 인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진행됐던 할인에는 최고 21만 5천 원까지 할인이 됐기 때문에 지난 2월보다도 두 배가 넘는 금액의 할인이 진행되는 거고요. 가장 큰 할인폭은 아이폰 15 프로맥스 1TB 용량 모델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화웨이 같은 경우도 고급형 스마트폰 모델을 새로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월에 아이폰 할인 이벤트가 있었을 때 3월에 중국 아이폰 판매량은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2월에 할인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3월에 중국 내 아이폰 출하량이 12%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고 그 전인 1월과 2월 같은 경우는 판매가 37%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월에도 할인 판매 이벤트와 함께 출하량이 증가되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인 할인 조치로 인해서 5월과 6월에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애플 간밤에는 0.6% 오름세 보이면서 주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하루를 앞두고 보통은 이 제품 이벤트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제품 이벤트를 통해서 AI 기능을 강화한 PC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해당 PC에는 퀄컴 칩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미 기존에도 있었지만
하지만 해당 AI 기능이 더 강화되는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랩탑 그리고 태블릿까지도 모두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암홀딩스가 설계한 구조를 기반으로 제작된 퀄컴의 칩을 탑재한 새로운 서피스 프로 태블릿과 서피스 랩탑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칩 같은 경우는 AI 관련 기능을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신경 처리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윈도우 PC 시장은 인텔이 수십 년간 지배해왔었지만 암이 설계한 저전력 구조를 기반으로 퀄컴 등의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인텔 자리를 꿰차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오픈 AI의 ChatGPT-4o 그리고 구글의 AI 모델이 먼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경계사들의 AI 관련 모델들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능을 강화한 PC를 현재 발표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AI 업계에서 나름 선두주자 위치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되는 이런 프로덕트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자리 굳히기에 들어갈지 해당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1.2% 상승하면서 호재로 적용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이란의 대통령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글로벌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올해 64살인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북서부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에 헬기를 타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8월 이란 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었습니다. 라이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이란 당국은 2022년 시작된 이른바 히잡 시위 국면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요. 일단 이 사고 당시에 헬기에는 외무장관과 성직자 등 총 9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헬기는 안개가 짙게 낀 악천후 속에서 비행하다가 숲에 추락했다라고 하고요. 사고 지점에 도착한 구조대는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오는 6월 28일로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주 원유는 한때 배럴당 $80 이상으로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부추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도 가치가 부각되면서 0.5%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무리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6만 9천 달러까지의 가격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가격 반등에 나올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로는 지난주에 있었던 디지털 자산 펀드의 순유입량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9억 3,200만 달러의 순유입이 밝혀지면서 특히 지금까지는 유출량이 우세했던 GBTC 또한 주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유입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현재 18억 달러, 그리고 아이쉐어즈, 그리고 피델리티까지도 일제히 순유입량이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유입량의 기대감이 시장에 상승 모멘텀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수치가 확인되면서 간밤 비트코인 다시 한번 7만 달러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